안녕하세요, 유트로운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략 13일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엔딩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도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어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캔방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방 없이 진행하고 약 1시간 정도 짧게만 진행할게요. 하지만 스토리 모드이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카사스의 지하의 묘에서 시작해야 된다네요. 여기로 가야 되는군요. 갑시다. 갑옷 멋있죠? 용갑옷이에요. 저번에 공략 때 그 잔챙이들 다 죽인 다음에 그 위에 가면은 용두석을 또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용채석인가? 원래 용두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용채석을 얻었는데 이거를 새롭게 제가 얻어왔어요. 영상 안 찍으면서 얻어왔는데 글쎄 나는 별로인 것 같아요. 둘 다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갑옷도 다 빼야되고 용으로 변하는데 그건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해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하이라이트로 올려놨어요. 자, 갑시다. 여기서 시작하고요. 다리가 있는 쪽으로 돌아오라네요. 뭐니? 뭐야 야, 다리가 있는 쪽이 아마 이쪽이었던 걸로. 야, 미친. 오! 잠깐만. 와. 다리가 있는 곳이 이 근처긴 한데 뭐 애들 다 죽는다? 다리가 있는 곳으로 잠깐만. 아, 얘네들 좀 잡고 가자. 잔챙이 자식이. 여기도 한 명 있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저기 뒤에 한 명 개간지나게 서 있거든. 그러네 이 새끼. 이거 하! 하! 바로 마무리. 오케이. 저기서 개간지나게 서 있거든. 진짜 개. 그쵸? 그 뭐라 그러냐?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목 베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 망난이라 그러냐? 그런 것처럼 막 개 자제 잡고 있어. 자, HP 회복하고 이쪽으로 가면 다리가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한다. 다리가 있는 쪽으로 돌아와서 다리를 부서뜨려야 된대. 건넌 다음에 이쪽이었나? 그쵸? 여기죠? 네, 건넙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다리가 부서져요. 빨리 부숴야 되는 게 쟤네들이 넘어와. 또 쟤네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부숴버려야 되고요. 다리를 부서뜨린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야 된대요. 야, 잠깐만, 여기로 내려가라는데? 아, 내려가는 길이 있네. 내려갑시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호레이스를 잡으러 갔던 것처럼 가면 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사진을 준비하셨다는 공략이 개득! 개득! 자, 이쪽밖에 없겠지 길이? 오케이. 오, 뭐 이상한 울림 소리가 난다. 이 앞 원거리 전 유효. 그러나 이 앞 가운데 손가락 주의. 손가락? 자, 일단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미미가고 데몬이 있대요.
와, 잠깐만, 야! 야, 나 잠깐만, 나 이제 못 볼 걸 본 것 같다, 지금. 야, 잠깐만, 야, 나 이제 못 볼 걸 본 것 같은데? 저 디아블로인데, 저거? 지금 밑에 데몬하고 미믹이 있다고 하니까. 어이, 미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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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야, 여기까지는 오네? 미믹은 어차피 상자니까 괜찮아. 상자는 안 건드리게만 하면 되거든. 뒤를 따줍시다, 이거. 느려, 애가. 어, 애가. 어, 애가 약간 가젠데, 갠데, 개? 개가 원래 옆에 공격 못 하거든. 쉬셔야지. 뭐야, 죽었어? 데몬의 해소를 얻었습니다. 오케이. 풀피. 어, 별거 없네, 얘가. 헛! 또 살아는, 한 번은 살아나거든? 아, 여기가 아마 가는 쪽은 좀 애들 레벨 좀 낮을 거예요. 처음에 그 화토볼을 찍을 때 약간 아래쪽 지역 있잖아. 여기서 누가 죽었지? 내려가서 지가 열심히 착 저렇게 싸우다가 대머리 탁 싸우다가 빠! 한 방에 가셨네. 에휴, 꼬락선이. 에휴, 씨. 저런 저런 놈들이 다크 소울을 한다고 내지. 내가 한숨이 다 나온다, 내가 진짜로. 자, 그리고 이게 미믹이라고 하니까 어, 나 지금 위험하다. 어, 움직임이 공장까지 아니야? 공장? 그죠? 흑도, 흑도를 얻게 됐고요. 흑도 한번 껴보긴 할까요? 이거 같은데. 아, 이거 아니네요. 이거네. 아, 잠깐만. 이거 아니다. 혼돈의 칼날이네, 이거는. 흑도 이거네. 아, 뭐야. 야, 왜 이렇게 짧아? 이게 뭐야? 이게 좀, 난 좀 길지 않았는데? 이게 차라리 낫겠는데, 이거? 이거 딱 양손검 들면 어떻게 될까? 크, 발도제. 자, 원래 검으로 바꾸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네요. 주술 반지와 리신 모자를 얻을 수 있다네요. 오른쪽에는 화토풀이 있다고 하고요. 리신 모자? 오! 이 자식들 나와! 나와 이 자식들 나와! 야, 방패 한 방에 무너지네. 잠깐만, 이거 너무 개땐데? 대검이 이런 상황에서는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해요. 오케이, 한 번 더 살아날 거야 돼. 이거 맞는다. 어우, 야, 이거 뭐야? 얘는 뭐야? 움직임 뭐야? 이 자식. 막아. 어, 멋있는데? 움직이는 것 봐. 기행종이야? 얘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그런 애들 없어서 다행이다. 갑자기 뭐 신교 같은 애들이 그 괴물로 변하는 애들이 진짜 극혐이거든. 걔는 또 뭐 데미지 추가적으로 그 뭐지? 암흑 데미지인가 뭐 그런 거 들어와. 자, 들어갑시다. 오른쪽에
핫도뿔이 있고요. 일단은 템부터. 노산의 눈가리개. 아, 이게 리신이라는 템이구나. 재밌게 쓰셨네, 공략을. 마녀들의 반지 뭐 멋있게 얻은 건데요? 얻은 것 같고. 주술의 위력을 크게 높인다. 지금은 해당이 없죠? 나는 법상 아니니까. 눈간지. 자세 보니까 얼굴이 용이 아니라 사자 같지 않냐? 뭐 봐봐. 사자 같아. 용이 아니라. 사자 용인가 봐.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된대요. 아래로 내려가면 그을린 호수라는 데가 나온다네요. 뭐야? 여기 내려가면 뭐 엄청난 놈이 나온다는데? 뭐 이렇게 막 바닥에 채찍질하는 놈이 나온다는데? 한지 방향으로 가야 된대. 일단 가봅시다. 잠깐만. 야, 잠깐만. 아파. 이 벽에 붙어야 된대. 아퍼! 여기를 붙어서 이러고 있다가 여기를 날아오는 거 보죠. 날렸다. 오케이, 이거 부숴주면 템 먹고. 어후, 템 먹다 사람 잡겠네. 자, 일단은 계속 움직이고요. 뭐야? 야, 뭐야? 씨발. 야, 저거 뭐야? 저거. 야, 잠깐만. 이거 뭐 싸우라는 거냐? 얘랑? 뭐야? 싸우는 거네. 데미지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타겟팅이 안 되거든? 바위 뒤로 숨으면 뭘 저기 뭐야 공격을 받지 않고 죽일 수 있대. 야, 쟤 죽은 거냐? 아, 지렁이 있네. 지렁이를 잡을 방법이 있대요. 지렁이를 잡을 방법이 있대. 이런데 이렇게 숨으래. 그러면 저기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게 지렁이를 같이 때려주나 봐. 얘는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바위 뒤로 숨어서 잡으라는. 아, 저 바위인가 보다. 어느 바위 뒤로 숨어야 될지 알았다.